빨간 부채, 파란 부채. 옛날 어느 나무꾼이 옹달샘 옆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선녀가 옹달샘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만 부채를 놓고 갔지 뭐예요. 시원하다. 이제 빨리 가봐야지. 뒤늦게 부채를 발견한 나무꾼은 처음엔 부채를 돌려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덥네 그래? 이깟 부채 비싼 것도 아닌데 내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응? 나무꾼은 선녀가 두고 간 부채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 근데 뭐가 이렇게 무겁냐? 아이고 이게 뭐야? 내 코가 길어졌잖아. 아이고 이를 넣어줘라. 아유 이를 넣어줘라. 아 여보 여보. 코가 길어진 나무꾼은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아니 그러니까 왜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요?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은 바로 찾아줘야지요. 아이고 아이고. 지혜로운 아내의 도움으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파란 부채를 붙여보세요. 자 그럼 촥 촥. 어머 작아진다 작아진다. 아이고 이제 살았네. 거참 신기한 요술 부채네. 신기한 부채면 뭐래요? 코가 돌아왔으니 다행이에요. 여보, 이제 이 부채들은 다시 주인인 선녀님에게 돌려줘야 해요.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요. 하지만 나무꾼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욕심을 부려 부채로 돈 벌 궁리를 했어요. 요 신기한 요술 부채로 돈 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나무꾼은 건넌 마을 최대감 집에 가서 빨간 부채로 자고 있던 대감의 코를 솔솔 늘어나라 코야. 빨간 부채 솔솔 늘어나라 코야. 기다랗게 만들고 도망갔어요. 샤라락. 뒤늦게 잠에서 깬 최대감은 길어진 코에 깜짝 놀랐어요. 최대감은 코를 줄이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아무도 코를 고칠 수 없었죠. 아니, 그러니까요. 이 병은 그래, 이 병은 자, 모르겠습니다요. 깨꼬닥. 하는 수 없이 최대감은 코를 줄여줄 사람에게 큰 돈을 주겠다고 방을 내붙였어요. 그러자 나무꾼이 나타나 나으리! 나으리! 누군가? 아랫마을에 사는 나무꾼입니다요. 그런데 제가 나으리의 코를 고치러 왔습니다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여봐라 저놈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난 이제 부자다. 나무꾼은 파란 부채로 대감의 코를 본래대로 만들어주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내 코가 제대로 돌아왔네. 제대로 돌아왔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다고 했죠.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 그려. 그려 내가 자네를 위해서 내 집과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네. 거짓말로 부자가 된 나무꾼은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렸어요. 하지만 나무꾼의 아내는
거짓말을 해서 부자가 되었으니 하늘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이고, 거짓말 좀 하면 어떻다고 그러소? 남의 꽃 좀 슬쩍 하고 부자 나리에게 거짓말 좀 해서라도 부자가 되면 되지 않소? 얼마나 졌어, 얼쏘? 어? 아니, 뭐야? 저 나무꾼이 요술부채를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게 말이야. 저 요술부채로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어. 그러다 나무꾼이 한 짓이 최대감의 귀에 들어갔죠. 나무꾼이여, 저기 뭐라고? 이런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최대감은 나무꾼을 꿰어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나무꾼은 그런 줄도 모르고 신나서 부채의 신비한 힘을 보여줬죠. 나도 한번 그 부채를 만지고 싶네만. 이 부채를요? 그래, 나도 저 해바라기를 다시 커지게 하고 싶네. 내가 할 수 있을까? 아이고, 그럼요, 그럼요. 당연히 되굽쇼. 오호호호호호, 그럼 나도 해보겠네. 다 마당새야, 저 나쁜 나무꾼을 붙잡아라. 네? 에? 아니, 왜 그러십니까요, 나리? 최대감은 나무꾼을 묶고 코가 하늘나라에 닿을 때까지 부채질을 했죠. 한편 하늘나라 옥황상제님께서도 저는 포역한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내 빨간 부채랑 파란 부채로 장난질을 하는구나. 이놈을 불러다가 혼을 내줘야겠다. 네. 저 괴상망측한 코를 기둥에 묶어라. 네. 결국 나무꾼은 옥황상제님 앞에 도착했어요. 내 이놈, 내 죄를 보라고자 코를 잘라버리겠다. 아이고, 아이고, 코를 잘라요? 저는 그저 주인 없는 물건을 가지고 아픈 사람을 고쳐준 것 뿐입니다요. 아직도 네 죄를 모르겠느냐? 아이고, 아이고. 따라하거라, 첫 번째. 남의 물건을 슬쩍하고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죄. 남의 물건을 슬쩍하고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죄. 두 번째,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남의 재산을 가지려고 한 죄.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남의 재산을 가지려고 한 죄. 세 번째,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놀고 먹으며 게으른 죄.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놀고 먹으며 게으른 죄. 이래도 네 죄를 모르겠느냐?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도 거짓말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코는 잘라내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공연 잘 보셨나요? 우리 모두 거짓말하다 벌받은 나무꾼처럼 되지 말고 정직하고 남을 돕는 멋진 사람이 되기로 해요. 알았죠?